저한테 퇴마사라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. 그러니까 이 악을, 이 악귀를 물리쳤다. 그래서 뭐 훈련사, 퇴마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. 강아지 안에 이제 악귀를 물리쳤다. 그쵸, 그쵸, 네. 한 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네. 정말 잘 벌 때는 뭐 800만원, 1000만원도 벌기도 하고요. 네. 정말 못 버는 달은 한 3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그게 다 이제 순수 100% 대표님의 마진인가요? 그쵸. 여기서 싸게 해줄 거예요. 제가 저는 여기다가 싸게 해줄 겁니다라고 하고 쌌잖아요. 네.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, 훈련사님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이재용 훈련사님 맞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아, 저는 27살이 된 반려견 훈련사 이재용이라고 하고요. 경력은 지금 7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십니다.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강아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키워왔는데요. 제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.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강아지가 물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왜 도대체 이럴까, 그 원인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강아지에 대한 그런 지식 같은 게 너무 좀 궁금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. 중학생 때부터. 그래서 그때 막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보고 해서 처음에는 뭐 친구들, 가족분들 이제 강아지들 막 훈련을 하면서 효과를 조금 보면서 자신감도 이제 얻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훈련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디 이렇게 소속되셔서? 네. 혼자 그냥 프리랜서로 방문 훈련도 하고 있고 뭐 시터도 하고 있고 산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우선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시터인데요. 시터는 이제 집 안에서 뭐 강아지를 좀 돌봐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건강 체크도 하는 뭐 그런 위주로 하는 게 시터 일인데, 오늘 보호자분들이 지금 뭐 독감도 걸리시고 그러셔서 밖에서 산책만 조금 하는,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은 반려견과 훈련사와 1대1 맞춤 교육이라고 해서 산책하면서 뭐 복종하는 훈련이랑 사회화 훈련 그런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반려견 훈련사랑, 네, 반려견 시터랑, 네네,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훈련사는 말 그대로 뭐 반려견이 어떤 문제 행동이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행동을 교정해 주는 사람은 훈련사, 행동 교정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, 뭐 시터나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집 안에 아무도 없을 때,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뭐 직장이나 이런 걸 많이 바쁘시잖아요, 요즘 사회가. 네. 그래서 강아지 혼자 있는 게 좀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불러 주시면 가서 뭐 놀아 주고 밥도 주고 사진 같은 거 찍어주시고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시터. 아, 그러면 반려견 시터가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? 자격증이 솔직히 필수는 아닌데요. 자격증이 그래도 있어야 보호자분들도 어느 정도 신뢰는 좀 가지시지 않으실까요? 대표님께서 또 자격증 있으시죠? 아, 그럼 저는 지금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행동교정사, 훈련사 자격증도 있습니다. 그러면 훈련사를 하실 때와, 네네, 시터를 할 때 중에 어떤 일이 더 즐거우세요? 저는 훈련이요. 훈련이요. 아. 처음에,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나왔을 때 처음과 후, 훈련을 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보호자분들도 리액션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. 와, 신기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, 또 이렇게 제가 훈련사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퇴마사라고 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세요. 그러니까 이 악귀를 물리쳤다. 그래서 뭐 훈련사, 퇴마사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. 강아지 안에 이제 악귀를 물리쳤다. 그쵸, 그쵸, 네. 이 친구입니다. 안녕. 이 골든 리트리버랑 푸들이 섞인 견종인가요? 네. 잘 보시면 여기 주둥이랑 얼굴은 좀 리트리버가 좀 많이 보이시지 않나요? 네. 근데 이 털이나 그런 게 약간 좀 푸들. 이 강아지들이 비를 맞으면, 네, 감기 걸린다고 하잖아요. 그쵸. 그거는 면역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도 있고, 그런 친구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, 또 뭐, 대형견도 약간 좀 조심을 하셔야겠지만, 네.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실외배변이에요. 그래서 이런 날씨에도 잠깐이라도 나와서 싸기는 해줘야 강아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, 좋습니다. 지금 아마 저는 여쯤 여기서 싸게 해줄 거예요.
제가 저는 여기다가 싸게 해줄 겁니다 라고 하고 쌌잖아요. 네.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네. 보호자분들이 산책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. 네. 줄을 좀 길게 잡고 네. 강아지가 여기저기 막 냄새 맡게 하면은 따라가가지고 냄새 맡게 기다려주고 네. 싸면은 뭐 이뻐해주고.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아닌데 네. 근데 지금 이거는 리드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이 리더십이 네. 집에도 따라가요. 그러면 당연히 서열적인 문제 생기겠죠. 아. 저는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이 친구의 장난감이에요. 이렇게 줄을 짧게 잡는 게 오히려 보호자도 강아지도 그쵸. 주변 사람들도 안전하죠. 다 안전하다고. 안전하죠. 네. 이렇게 짧게 잡는 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세요. 아. 그냥 제가 딱 잡고 있는 이 줄을 보시면은 네. 제가 딱 차렷을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내 자녀의 손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내가 딱 차렷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잡아주시는 게 좋죠. 그럼 이거는 무조건 대형견들에게만 아니요. 해당되는 아니요. 소형견도 포함입니다. 아~ 강아지들 친구한테는 실수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~ 이렇게 시터 일을 한번 해주시면 네네. 받는 페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페이요? 네. 네 평균적으로 그냥 1시간당 뭐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거리가 조금 있고 대형견이거나 하면 3만원까지 아~ 갑니다. 아~ 그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네. 보통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? 저는 지금 시터도 하고 있고 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네. 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정말 잘 벌 때는 뭐 800만 원, 1000만 원도 벌기도 하고요. 네. 정말 못 버는 달은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그게 다 이제 순수 100% 대표님의 마진인가요? 그렇죠. 와. 순수이죠. 그럼 보통 일은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? 저는 대부분 숨고나 인스타그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앉아. 가자. 근데 강아지들이 이렇게 냄새 맡고 하는 게 네. 자기 딴에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거를 막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좋은 질문인데요.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전 허용 범위가 전 따로 있어요. 아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은 저기 끝쪽 있죠. 네. 저기 펜스. 저기요. 네. 저는 그냥 속으로 아 나는 저기서 냄새 맡게 해줘야겠다 하고 정해주시고 그냥 가서 저는 이쯤 오면은 줄을 느슨하게 풀어줘요. 아.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물론 처음엔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. 적응이 안 돼 있을 때. 아, 왜 다 자꾸 막 끌고만 가 하는데 강아지들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아 내가 우리 엄마나 아빠나 누나나 형이나 같이 걷다 보면은 나한테 이렇게 자유시간도 주는구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보호자를 따르기 시작해요. 그때부터 이 보호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실내 배변을 하기 위한 잘하기 위한 팁 이런 게 있나요? 실내 배변이요? 네. 실내 배변은 일단 교육이 처음 하는 친구들이면은 뭐 일단 담요나 그리고 뭐 미끄럼망치 패드 이런 거 있죠. 네. 그 패드 다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애들이 조금 푹신푹신한 데다가 많이 쉬어를 많이 해요. 아. 그래서 그런 건 좀 잠깐 치워주시고, 패드는 넓게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. 아. 4장 정도? 넓직하게. 거기 근처에 싸거나 패드 위에 싸게 싸면은 확실한 보상이 나가야죠. 간식이나 사료나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. 훈련사님, 네. 이번에는 어떤 강아지를 훈련하는 건가요? 이 친구는 이제 말티즈랑 비숑이 믹스의 말티숑 친구고요. 이름은 베니이고 이 친구는 산책할 때 강아지만 보면 으르렁대고 짖는 짖고 또 줄을 많이 당긴다는 친구인데 네. 이 친구를 지금 제가 한 몇 달,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훈련하고 있고요. 지금 네.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지금 조그만한 강아지인데도 네네. 줄을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줄은 항상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. 같이 걸어주시는데 만약에 네. 우리 강아지 친구가 내 발보다 앞장을 먼저 쓴다 그러면 줄을 약간 조금 툭툭 치면서 신호를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건 안 된다. 그러면 내가 안 갈 거야. 또는 줄을 계속 심하게 당기면은 아예 자리를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. 네. 대형견한테는 더 중요하게 요구되겠네요. 대형견한테는 더더욱 필수적이고
그 강아지 유치원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. 네네. 만약에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, 네네. 그런 곳에 보내는 게 훨씬 좋을까요? 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집단 사회이다 보니까 대부분 네. 거기서 애들이 놀 때 뛰면서 또 짖고 이렇게 놀거든요. 그러면은 사회화가 좀 잘 안 된 친구들은 그게 인사법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. 아...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만 보면은 계속 막 짖거나 헥헥대면서 뛰어온다거나 이런 문제 행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. 아... 근데 뭐 훈련사분들이 좀 상주하고 계시는 그런 유치원이면 괜찮고요. 일반 유치원은 뭐 마킹도 배워오고 짖음은 무조건 배워와요. 그리고 심하면은 공격성도 네. 배워오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강아지가 좀 있었나요? 행군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요. 네. 그 강아지는 진짜 공격성도 너무너무 심했고 지금 제가 손에 흉터가 진짜 많은데요. 네. 이게 거의 다 행군이가 한 거예요. 아. 근데 그 행군이를 제가 무료로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안 원하셔도 네. 제가 먼저 그냥 하고 싶어서 보호자님 제가 그냥 돈 안 받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와가지고 도와드리겠다 해서 제가 맨날 가서 훈련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아니 근데 무료로 해주시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.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네. 솔직히 물론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그 행군이 집을 한 달, 두 달 정도 꾸준히 해가지고 네. 고쳤어요. 공격성 이런 거는 다. 그래서 어느 날 보호자분들이 잠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요만한 장문의 편지와 와. 돈을, 소액의 돈을 넣어주셨는데 그때가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강아지자 보호자님이세요. 선생님 그러면 강아지들 네네. 또 산책을 시키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뭐 적정 시간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? 적정 시간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. 네. 근데 일반 소형견 친구들은 하루에 한 20분 정말 길어진 30분을 하루에 두 번 시켜주시면 제일 좋고요. 그리고 대형견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30분 정도 30분에서 한 40분 저도 지금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데 네. 저도 한 30분 정도를 하루에 두 번 정도 나가주고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. 베니 좋아요. 앉아. 그렇지. 앉아. 그리고 이제 산책 교육을 이렇게 해주실 때 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. 내가 네. 보호자가 딱 섰을 때 강아지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주는 훈련 내가 조금 알려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네. 게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출발을 하고 딱 섰을 때요. 앉아를 시켜줄 때요. 네. 그럴 때는 이 줄을 리드 줄을 약간 뒤로 조금 당겨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네. 뒤로 조금 당겨 주시고 여기 다리 쪽 보시면 여기 가랭이 쪽 있잖아요. 네. 여기를 쭉 따라오면 허리랑 엉덩이 사이에요. 네. 여기 이쪽을 이렇게 좀 당기고 여기 살짝 눌러 주시면은 네.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무게가 뒤로 실리기 때문에 아~ 자연스럽게 앉거든요. 네. 그럴 때 앉아라고 음성을 입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뭔가 하다가 앉아 했을 때 앉았을 때 이뻐해 주시고 옆구리를 네. 툭툭 쳐 주시는 게 아이들이 가슴이 울리기 때문에 자신감이 올라가요. 그래서 옳지 잘했어 하고 툭툭 가자 순서를 해 주시는 게 기본입니다. 기본 팁입니다.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줄을 안 채고 앉아 라고만 해도 앉을 수 있는 강아지가 누구나 하실 수 있으십니다. 이거는 네. 가자.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촬영하고 있어요. 안녕. 잘 가요. 안녕히 가세요. 고마워요. 안녕. 안녕.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는 네. 이렇게 좀 구석으로 밀어 주시고. 발로 조금 막아주시는 게 안전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또는 우리 강아지가 너무 짖는다고 해서 네. 안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안고 있으면 더 짖어요.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서 통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내릴게요. 네. 그럼 이제 앞으로 네네. 훈련사님의 목표가 있다고 하시면 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
제가 항상 보호자분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, 저는 이제 훈련사이긴 하지만 항상 이 보호자님과 강아지들이, 반려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전 도움을 주는 이렇게 선생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모든 보호자분들이 이제 우리 반려견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, 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보고 저를 좀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목표가 좀 있고요. 그때까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좀 하겠죠. 강영호 훈련단이처럼 조금 더 이름이 알려지면은 좋겠습니다. 그게 제 목표입니다. 훈련사님께서 보호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면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좀 주의사항 같은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일단 네. 내가 보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20년 동안, 평균은 20년이니까 20년 동안 내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다라는 다짐이 일단 하시고 데려오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너무 안아주시는 거, 또 침대나 이런 데에서 계속 휴식을 좀 취해주시는 거, 그게 분리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유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. 이게 같이 자게 되면은 이 보호자를 침대 또는 내 쉼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, 그때 보호자님이 어디 외출하시면은 내 쉼터 또는 내 침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못 쉬어요.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계속 낑낑대고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막 문 긁고 그러는 것들인데, 그래서 아까 좀 분리수면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침대에서 같이 주무시는 거는 안 좋습니다. 방문 훈련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바로 훈련사를 하시는 것보다 네. 일단 뭐 애견 유치원이나 애견 카페 이런데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. 강아지가 많은 환경.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가 있구나 저런 강아지가 있구나를 좀 많이 만져보시고 그때 조금씩 하시는 게 좋고, 무작정 훈련을 딱 하시게 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. 분명히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어떡하지 이러면은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뭐야 훈련사 맞아? 그러면은 훈련사 맞아라는 말을 들은 그 훈련사분은 엄청난 멘붕에 빠져요. 그렇게 훈련사를 그만두신 분도 엄청나게 봤거든요. 그래서 좀 최대한 어떤 경험도 최대한 쌓으시고 네. 또는 이 강아지의 뭐 종이 엄청 많잖아요. 뭐 그런 종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훈련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뭐 필수죠 거의. 네. 오늘 좀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? 오늘 일단 제가 좀 비염이 좀 심해서 네. 코가 좀 꽉 막혔거든요. 그래서 뭔가 발음이 안 된 것도 좀 많고요. 그리고 좀 제가 촬영이 또 처음 첫 촬영이어서 좀 많이 떤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뭔가 오늘 좀 굉장히 아쉬운 하루였습니다. 뭔가 제 이지용으로서 한 2%밖에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. 혹시라도 네네. 그 반려견 훈련사가 네. 되고 싶거나 강아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네네. 인스타로 DM을 좀 보내도 괜찮을까요? 전 너무 좋습니다. 그냥 이렇게 저한테 궁금하신 거 연락 주시면은 네. 전 좋아요. 전 그걸 좀 즐겨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